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드디어 심화 강좌가 시작됩니다. 자, 이 강좌는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여러분들께 심화 강좌란 무엇인가, 무엇을 배우는가, 그리고 어떻게 전략적인 공부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심화 강좌라는 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공을 올리는 강좌예요. 내공. 자, 영어 내공을 올리는 강좌가 바로 심화입니다. 우리가 베이직을 보고 오셨을 거거든요. 베이직에서 우리가 쌓아놓은 기본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고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화 강좌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고득점을 노리는 강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들을 접근하는 방법, 또 약간의 예시를 통해서 고난도 문제를 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환을 보면 느끼시겠지만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문제 난도가 낮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훈련하면서 내공 상승을 요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전략적인 풀이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유형을 분리를 해서 유형별로 어떤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기술적인 스킬적인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알고 계시면 사실은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정답률을 높여야 하는 게 시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시험 시간이라도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서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걸 심화해서 가르쳐 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익히셔도 사실은 기본기가 아예 없다면 그러면 점수를 얻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베이직 과정에서 보고 왔듯이 이 기본적인 것들, 단어도 문법도 독해도 일반적인 것들은 암기하고 또 공부를 해 두셨어야 이 강좌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내공을 올리는 거, 그러니까 스킬적인 것들이 없어도 기본기만 가지고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 나올 거고요. 그 문제들에 더해서 내가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이 심화 강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그러니까 공식적인 것들만 암기를 하고 계셔도 기본기가 없으면 점수를 쌓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심화 강좌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본을 먼저 다 듣고 오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략적인 풀이법, 유형별 분류해서 풀이법을 알려드릴게요. 겁니다. 자, 세 번째 특징 뭐냐면요. 우리가 이 알고 있는 것들, 이 외우는 과정들,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를 풀면서 확인학습을 하는 과정은 전부 다 인풋, 입력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입력한 정보를 내가 꺼내어서 쓰지 않으면 활용할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단계로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심화에서는 그걸 연습을 할 건데 우선 유형별로 어떻게 풀이하는지 스킬을 배웠으면 연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원이 뭐냐? 바로 기출문제가 되겠죠. 종종 영어 기출문제를 찾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영어는요, 기출문제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출제되었던 국가직 문제들 중에서 우리 게리직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환해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풀어보시고 이러한 공식들을 적용해보고 또 고난도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하면서 아웃풋을 해버릴 수 있는 거죠. 자, 심화 강좌는 그래서 내공 상승을 위한 강좌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직에서 인풋했던 것을 꺼내서 아웃풋 할 수 있는 시초가 되는 강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커리큘럼을 베이직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전체적인 커리큘럼 소개를 이미 해드렸었는데요. 다시 봅시다. 우리가 지금 몇 단계에 와 있습니까? 심화 강좌. 자, 스텝 3 보이시죠? 자, 세 번째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이제 맨바닥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본기를 쌓아요. 이게 바로 이제 씨앗 심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땅을 다지고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도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내공이 상승하고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열매 맺는 단계가 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거 이 과정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기본하고 완성 단계가 필수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기는 있어야죠. 그리고 정말 시간이 없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거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없는데 예상 문제는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베이직을 이미 다 보고 오셨다면 그 지금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거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시점에는 사실은 발표가 나기 전이라서 여러분께 여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나중에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보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심화는 너무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심화 단계는요, PDF로 제공되는 교환을 보실 거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커리큘럼을 보시면서 여러분께 필요한 것만 취하세요. 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취하시면 그러면 좀 시간적으로도 노력도 좀 절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심화에서 뭘 하고 있느냐? 자, 심화 PDF로 제공한다 그랬죠? 교환이 제공이 될 건데 그 교환을 보시면 대부분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을 막 베이직에서 책에서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건 어떻다 이렇게 해서 설명드리지 않고 바로 문제로 갔어요.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심학습법 중에 하나인데 심화를 그렇게 하지를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좀 소개를 드리자면 문제가 바로 아웃풋을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문제 내 머릿속에 저장한 것을 꺼내 쓰면서 활용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내공이 상승하는 건데 내공이 생기는 건데 그게 아니라 심화에서도 대부분 인풋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일반적인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암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문법적인 것들 정말 많습니다.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다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더 다루는 거거든요. 좀더 깊은 내용으로. 그런데 게리직에서는 제가 필요한 것들은 여기다, 필수적인 것들은 다 집어넣어서 알려드렸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덧붙이는 겁니다. 즉, 디테일을 더하는 단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디테일을 더한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심화 과정에서 이제 뭐 각각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보실 겁니다. 어디에서 제공이 되는지, 자료들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 사실은 이거는 이미 시작이 됐죠. 제가. 네. 요것도 이제 시작이 됐죠. 요것도 이제 이미 올라갔고, 요것도 올라갔죠. 그래서 이 차근차근 가고 있어요. 이 차근차근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를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커리큘럼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드리긴 했습니다만, 완성 단계를 우리가 언제 갈 거냐 하면요. 심화 듣고 나서 완성 단계를 들어가실 건데, 여기는 문제집이잖아요. 예상 문제집. 그쵸? 그러니까 예상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기출 문제가 영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편돼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전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게리직에서 가져다가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즉, 그런 기출 문제들은 여기에서 제공이 될 거예요. 기출 문제도 여러분 PDF 보시면 찾으실 수 있겠죠. 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색인을 드린다고 베이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색인을 보시고 각각 필요한 것들을 체크를 해놓으시고 그것부터 들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것만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난다 알고 싶어. 나는 내공을 다 올리고 싶어. 나는 조금 여유가 있어.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도 되고요. 자, 보케뷸러리 봅시다. 보케뷸러리에서 우리가 어렵게 봤던 것이 바로 금융 용어였어요. 금융 용어 그 엑서사이즈 2 가시면 다들 막 머리 싸매고 아,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자, 그것들 중에서도 다 다루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해서 범위를 살짝 넓혀서, 많이 넓히지 않아요? 살짝 넓혀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관용 표현들을 여기서 다뤄요. 관용 표현들을 다루게 될 거고, 그리고 구동사를 다룰 건데요. 구동사, 자, 여러분 맨 뒤에 가보시면 이제 기출 문제들이 각각에 나오게 될 건데요. 이 8강에서 다루는 부분이 기출 문제 어휘예요. 그 부분을 선별해서 제가 실어드렸는데 보시면 여기 있는 애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을 가지고 만든 수거형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수거형 문제는 게리직에서 기출한 그 문제를 내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문제와 관련 지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어드렸고 그걸 가기에 앞서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것들만 지금 다룬 거예요. 전체 구동사를 싹다 다룰 순 없죠. 영어의 범위가 얼마나 무한한데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구동사들을 여기서 다루게 될 거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그리고 파이낸스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루게 될 겁니다. 죄송해요. 자, 그래서 문제 푸실 거고요. 자, 이제 그래머 볼게요. 그래머에서도 사실 강좌가 많지는 않아요. 6개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필수적인 것들은 베이직에서 우리가 다루고 왔기 때문이에요. 베이직에서 다루는 그 필수 중에서도요, 몇 가지는 여기 일치하는 게 있어요. 그죠? 사실은 베이직에서 한 번쯤은 다 보셨던 내용이지만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난 부분 메꿀 수 있게 되고, 제가 설명드릴 때도 아마 이것은 심화에서 더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5형식 구조 조금 더 심화로 가서 얘기할게요 했던 것들, 관계사 정리도 관계 대명사는 했는데 관계 부사는 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갔죠. 이러한 것들 한꺼번에 정리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심화 강좌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아웃풋 해야 되니까요. 자, 다음이요. 리딩 보실게요. 리딩에서는요,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독해 문제는 지문이 길어져요. 그렇죠? 자, 시간은 정해져 있고 째깍째깍 흐르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실수를 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고 정답률을 높여야 하는 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에 적합한 수업 방식이 뭐냐면 시험 문제를 보고 문제풀이 스킬을 마지막에 익히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문제는 어느 부분만 읽어보면 답이 보여요. 아니면 어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정답률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는 지문을 다 읽고 앉았어요. 그럼 시간이 막 가겠죠. 또 이 출제자가 의도하는 질문은 그게 아닌데 오해를 하고 다른 부분에서 막 머리 써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또 시간이 막 가겠죠? 정답률은 낮아질 거고. 그래서 이러한 실수들을 줄이기 위해서 문제풀이 유형별 스킬을 가르쳐 드릴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스킬적인 것들은 뭐 간략하게 배우셔도 돼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나서 문제로 가실 건데 여기 기출문제가 조금 많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냥 독해만 하셔도 되지만 우리 게리직 문제에서는 생활영어를 표방한다 그랬죠. 그래서 생활영어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게리직에서 다루는 생활영어라고 하기에는 상황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생활영어는 그렇거든요. A와 B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게리직에서 대화하는 내용은 뭐겠어요? 업무에 관련한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국가직 문제에서 대화를 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예상 문제 단계에서 가서 푸시면 시간이 아깝고, 여기 이제 심화 단계에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러한 구문을 사용했구나,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봐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감 잡는 용도로 여기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심화 강좌가 끝나요. 총 20개의 강좌로 여러분들과 만날 거고,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공을 꼭꼭 쌓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공 상승 강좌니까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심화 강좌에서 보겠습니다.